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생방송 게임입니다. 아, 며칠째 겨울비가 주적주적 내리고 있는데 이럴 때 왜 그 바닷가 가도 느낌, 이 분위기 참 괜찮지 않습니까? 이 비 오는 겨울바다, 이거 뭐 타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우리 부산 경남 사람들의 아주 특권인데, 근데 혹시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어요? 우리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기네스북에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피서철에 펼쳐지는 파라솔 수가 세계 최고의 기록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른다고 하는데요. 야, 그만큼 참 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부산과 경남의 해수욕장들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 여름에는 이 부산 경남 이 해운대뿐만 아니라 많은 해수욕장에 정말 더 많은 파라솔의 꽃들이 활짝 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지자체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또 우리 경남 도민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KNN의 리포트계도 아마 기네스북에 등재될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입담이면 입담, 뭐 끼면 끼, 제치면 제치, 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분입니다. 강용훈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용훈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진짜 리포터계 기네스북이 네. 있다면 저는 네. 이런 기네스 기록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많이 전해드린 그런 리포터. 멋있지 않습니까? 괜찮죠? 네. 일단 또 먹는 것도 아주 맛있게 잘 먹는. 있죠. 그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말인데 제가 오늘 첫 소식으로 아주 네. 기가 막힌 여행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고향의 정겸이 물씬 묻어나는 곳, 김해 무척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나의 고향이 어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답지 않게 아주 고풍스럽고 예술적으로 음악적으로 한번 출발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김해 무척산 자락의 한 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마을 굉장히 평범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 특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있대요. 이 마을 여행, 특별한 여행, 제 음악을 들으시면서 한번 출발해보시죠. 나의 살던 아방가르드해요. 고향이 어디있냐. 자, 아이들의 겨울방학, 뭔가 특별한 추억거리를 만들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없을무 견줄척, 아름다움으로 따지면 이곳에 견줄 곳이 없다는 뜻의 무척산으로의 여행, 지금부터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생림면 창암마을, 이곳에 조상대대로 살아온 집과 과수원, 논과 밭을 가꾸고 보존한 특별한 체험마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이런 마을이 있었네요. 네. 계세요! 네, 누구세요? 여기,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오셨습니다. 아니, 네, 제가 이 마을에 그렇게 네. 볼거리가 많다고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예,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누군가를 따라서 이제 안내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이렇게 계시니까 어머니 안내를 받아야 되겠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볼거리가 많다면서요? 예, 네, 몇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보여주세요. 진짜 자세하게. 네. 진짜 우리 시청자들과 네. 함께. 네. 소문 들어주시고요. 네. 따라오세요. 자, 이곳의 주인장, 어머님이 안내해주신 첫 번째 볼거리는 바로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오래돼 보이는 한옥인데요.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듯한 이 고가의 나이가 무려 2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200년? 와, 이 정말 터전대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납성장 앞쪽으로 또 김해들판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200년의 세월에 이 고풍스러운 간직한 집이지만 이 집에도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안타깝다는 말씀하실까? 이 집은 누가 지은 거예요? 저 우리 선조 강존. 네.